우선 예전에 캐스팅 되셨을 때 소감 한번 떠올려 주시고 그 얘기가 더불어서 결정적으로 드라마를 선택하게 된 이유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정말 1년 동안 촬영을 하고 이렇게 9월 20일에 방송이 되는 걸 굉장히 설레고 저희도 되게 아까 보면서 두근두근했습니다. 그리고 많은 기자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지켜봐 주시니까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요. 먼저 사실 유인식 감독님과 또 촬영 감독이신 이길보 감독님, 장영철, 정영수 작가님과는 제가 군대 제대하기 좀 전에 일단 원래 감독님하고 촬영 감독님이랑 친분이 있어서 그냥 술 한잔하고 밥 먹다가 이제 이 배가 뭔지 작품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행히 또 제가 또 그때 한참 밀리터리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네,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작이 됐고요. 감사하게도 정말 너무 큰 작품에 이렇게 제가 캐스팅돼서 진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벅찬 그 감정이 어쨌든 이 드라마에 열정으로 다 녹여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가 그 열정을 저희 화면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. 자, 배주지 씨. 네, 저도 이 작품을 처음 제안받고 대본을 받고 읽었을 때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첩보 액션 장르라는 것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호기심이 들었고 설레임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고엘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이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해리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정목 씨. 네, 저도 제가 해보지 않았던 캐릭터고요. 그리고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 끌리는 이야기였고 꼭 해야 될 이야기였고 그리고 또 승기 씨 말한 대로 너무나 저희가 이때까지 해보지 못했던 구현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할 요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.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저희는 신성록 씨가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자, 문정희 씨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여기 멋진 배우들도 계시, 지금 다 앉아 계시지만, 오늘 함께하지 못했던 선배님들, 다른 동료분들이 정말 너무 멋지셨어요. 그 캐스팅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는데, 저는 대본을 받자마자, 한국에서 이런 드라마를 한다고? 우리나라. 예, 여러 가지 많은 일련의 사건들이 왠지 생각이 나면서도 또그 안에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색깔에 굉장히 매력이 느껴졌어서 저도 뭐 여기 성룡 씨도 그러셨지만 그동안에 안 해봤던 캐릭터였고요. 또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자 무기 로비스트와 또그 이경영 씨의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세계에 제가 들어가서 유리벽을 깨는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어떤 야심을 보일지 또 어떤 비밀을 간직할 수 있을지를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서 저는 선택하게 됐고요. 저희 촬영 현장은 정말 제가 윤식 감독님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계시구나. 진짜 너무 멋진 분이세요. 한 번도 이렇게 큰 소리가 촬영장에서 1년 동안 난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 저런 감독님이 계시는구나. 엄청나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잘 다루시고 또 이렇게 조화롭게 잘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감독님과 스태프진들의 엄청난 노력이 아니었나 싶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대단하셨고 멋지다고 선전하고 싶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황보라 씨. 아우, 네, 보라 씨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2003년 SBS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는데, 네, 그때 하인 1, 뭐 이런 역할을 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이름을 읽는 역할을 했는데, 공미라고 인간 시장에 장영철, 정경수 작가님이 주셨어요. 그러고 다시 이번에 만난 거예요. 그래서 꼭 해야만 했었어요. 근데 공화수기요. 공시 공신 거예요. 그 공시를 좋아하나 싶었어요.
아무튼 그랬고요. 그래서 꼭 해야만 했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때 30만 원 월급 받으면서 SBS 감독님들한테 저 좀 써주세요 하면서 인사하러 드리러 갔을 때 항상 윤식 감독님이 저를 예뻐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. 그 이후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이 배가 본드는 꼭 해야만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.